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큐 여보세요의 황민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광훈 멘토입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장인데요. 오늘도 역시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네. 또 특이 사항이 있었죠. 바로 중국의 4분기 GDP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해를 돌아보면은 중국에 대한 경기 성장의 둔화, 상당히 시장에 대한 발목을 많이 잡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경기가 계속해서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당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호체에 대한 정책이 깨진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중국에 대한 당국에서 어떤 발표가 있는지 차후에 대한 발표도 우리가 또 지켜보자라는 이 체크포인트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된 수치를 보게 되면은 4분기 GDP 성장률이 6.8%가 나왔죠. 시장에서 예상했던 뭐 전문가들의 예상치 자체가 6.9%였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연간 그 전망치는 어느 정도도 부합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4분기 예상치 자체가 소폭이나마 좀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부분이 오늘 장중에 좀 흔들림으로 다가왔었지만 네. 결국 그 이후에 또 희한하게 중국 증시가 네. 급등이 나왔습니다. 참 어쨌든 우리가 좀 알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현재 코스피 시장 흐름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정말 이제 변동성이 컸는데요. 하락으로 전환됐다가 다시 한번 상승 반전시키면서 현재 전거래보다 0.27% 오른 1883.54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요. 11시에 이제 발표가 됐던 GDP 4분기 성장률. 이게 이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을 못하면서 주가가 밀렸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된 것처럼 주가는 다시 한번 강하게 위쪽으로 튀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효과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안감이었지만 이후의 흐름에서는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바뀌는 네, 그런 장이 오늘 펼쳐지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수급 주체 현황들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급입니다. 오늘 기관들이 1000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들은 1273억 원에 역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오늘 자금들이 많이 이탈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환율에 대한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유가에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이탈 자금을 우리가 지금 현재 추정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오일머니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이제 유가 하락할 때마다 지수가 또 같이 움직였던 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갭이 좀 발생하긴 했었지만 어쨌든 유가는 어느 정도의 바닥을 좀 잡아나가는 자리가 나오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들도 분명히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장중에 변동성은 좀 있었지만 결국은 다시 한번 지수는 반등에 성공해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시장 종목들의 분위기도 상승 반전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특히나 강한 모습인데요. 현재 3.29%나 오른 116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강하게 시장을 들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 1.19% 정도 오른 모습이고요. 현대차 소폭 0.3%대 반등 중, 그리고 삼성물산 여전히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거래보다 약 4천 원 정도 오른 14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모비스는 1.4% 상승 중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오늘 삼성전자와 함께 오늘 3%대 강세 분위기 나오고 있고요. 오늘 중간에 있는 종목들이 다소 또 부진하네요. 아브레퍼시픽 현재 0.2% 정도 하락 중, 네이버와 삼성생명 각각 2% 그리고 0.4% 정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SK하이닉스가 두 번째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시가총액이 다시 한번 또 올라서는 모습인데요. 오늘 5.24%의 강한 반등, 아무래도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전거래보다 1,400원 정도 오른 28,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LG화학이 0.4% 소폭 반등에 나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아차가 0.3%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삼성 SDS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임 없는 모습. 아직까지 바닥권에 대한 어떤 확신
갖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저점에 대한 형성을 조금씩 그려나가고 있는 네, 그런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한지주가 2.2% 정도 하락 중이고요. 마지막으로 SK가 1.7% 오르면서 23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혼조세가 나타나긴 했지만 결국은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증시도 장중 한때 이 중국에 대한 여파로 해서 장중 조정이 크게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자, 지금 일단 680포인트대까지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지표적으로 했을 때는 -0.48까지 현재 지수 방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수급적인 부분들도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의 수급을 보신다면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와서는 외국인의 이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지요. 자, 외국인 지금 543억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자, 지난 이틀여 동안 들어왔던 매도에 대한 물량, 이 매수에 대한 물량, 차익 매물이 추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요 수급들도 단기 순환매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지금은 지수 안정화까지는 좀 더 단기 순환매에 대해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 혹은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찾지 못한다라면 보수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다 장중 하락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재차 이 종목별로 해서 모멘텀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자, 셀트리온이 장중 조정을 멈추고 -0.94까지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를 기억한다면 큰 상승이 나타나면서 신고가 형태가 나타나게 됐는데요. 오늘은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감 누적으로 해서 숨 고르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셀트리온이 지금 이 지난해 1분기까지만 해도 벌써 6천억 가까이 매출을 보였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램심화에 대한 효과가 계속해서 앞으로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몇 국가 에서 이 매출액을 보였는데, 자, 앞으로 이 승인이 되었던 67개국에서 모두 다 이 계속해서 시판에 대한 출시 기대감을 키운다면은 매출액에 대한 증대는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추세라면 계속해서 추세 배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다소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숨고르게 나고 난 다음에 접근하자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체로 오늘 장중 파란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자, 물론 개별적인 호재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있었지만 장중 이 충격파에 의해서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매물이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조금은 단기 순환에 편승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이로메드, 코미팜, 컴투스 최근에 급등 시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조정 구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수에 대한 안정화가 나타날 때까지 단기 순환매 그리고 다소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체크 포인트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흐름 체크해봤고요. 자, 오늘도 역시 이슈 준비해 주셨죠? 이슈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정부 정책, 경기 부양 정책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기 부양 정책 어떤 산업으로 시선을 옮겨가는지 대한 이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 정권의 대표적인 키워드로 간다면 창조 경제라는 키워드가 꾸준할 것 같은데요. 2016년에도 이 창조 경제에 대한 이 영향력을 확대시킨다라는 기사글입니다. 우선 이 기사글은 어제 시발점이 돼서 오늘도 종종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키운다라면은 문화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까지 창조경제 융합에 대한 부분들을 키운다는 이슈고요. 17개의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개설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진행한다면은 산업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시키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정부 정책의 이야기 나왔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보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은 당연하고 문화 콘텐츠에 대한 융합 산업까지 소개라고 한다니까 이와 같은 키워드를 찾아간다면 충분히 시장에 대한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군들 그리고 고성장할 수 있는 섹터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연말 때 앞서서 각계 부처에서 14개 도시에서 27개의 산업을 새롭게 육성 정책을 펼친다고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정부 정책 기술 종목군들 살펴보자라는 이야기로 오늘 이 자료 다시 한번 가져와 놨습니다. 이 안에서 오늘도 새롭게 이와 이야기 된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본다면 바이오 헬스에 대한 육성 산업 그리고 새롭게 기술화되고 있는 VR, AR,
AI 이와 같은 키워드에 인공지능 시스템,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와 같은 키워드가 새롭게 육성 정책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계시는 통신망 3세대, 4세대까지 왔는데 이제 앞으로 5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의 육성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참 다양한 이 산업에 대해서 정부 정책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키워드를 찾아가야지만 시장의 고민보다는 앞으로 고성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좋은 이슈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상담에 앞서서요.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릴 텐데요. 고지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장이 종료가 되기 직전에 긴박하게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내 종목은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분명히 있죠. 혼자 고민하시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데 길잡이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릴게요.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투자판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문자 종목입니다. 메일유업 의뢰해 주셨고요. 메일유업 매수가 36,000원대 비중 10% 갖고 계십니다. 자, 우선 메일유업 소폭이지만 수익권에 갖고 계시고요. 36,000원대 갖고 계시다면 충분히 좀 더 시세를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45,000원대까지 보셨던 것 같기도 한데요. 팔지 않고 꼭 지고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종목에 대한 성장성을 높이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추세석으로 했을 때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이었고 지금은 다시 한번 이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추세가 양호하게 진행된다면 규칙적으로 했을 때 47,000원대까지 무난하게 1차적으로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군들의 움직임 살펴본다면요.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제로투세븐 이와 같은 기업들이 모두 다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은 사실은 이 투자자 정책에 대한 이 테마가 형성되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메일유업도 그와 같은 정책을 중국에 대한 정책을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꾸준한 시세를 장기적인 측면으로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선은 47,000원대까지 목표가 1차적으로 이야기 드리겠고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났을 때는 5만원 선까지 2차 목표가까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역시 문자입니다. 문자 종목 바로 아이컴포넌트네요. 자, 매수하신 가격이 13,200원이고요. 20%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13,200원이면 일단 수익 중이시군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일단 아이컴포넌트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배리어 필름에 대한 수요 확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된다면요. 지금 지난 뭐 2014년도까지 순손실을 기록하다가 2015년도 지난해 흑자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바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해가 바로 지난해였습니다. 지금 4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지난해 턴어라운드를 시도하면서 실적의 향상폭 자체가 좀 커지는 그런 기업들 쪽으로 시세가 몰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점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TV 판매에 대한 부분 자체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이슈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규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는 그런 해기 때문에 관련해서 매출 포인트도 확대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들도 많이 마련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뭐 현재 아이컴포넌트 잘 올라가고 있고요. 시세가 지금 위쪽으로 분출되면서 강한 거래량들이 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박스권에 갇혀있던 그런 모습들을 이미 이제 깨고 위쪽으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굳이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물량들을 빨리 팔 필요는 분명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일단 뭐 박스권 상당 부분이 뚫려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18,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하게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목표 주가는 18,000원까지는 일단 보유하시면서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저 보령 메디앙스거든요. 네, 보령 메디앙스. 자, 네. 이 종목 매수가구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1,500원에 10%거든요. 오늘 접근하셨어요? 오늘 접근했는데 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우선은 아쉬운 점이 있으면요. 보령 메디앙스는 뭘로 움직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네. 두자녀 정책에 대한 정책 기조를 가장 크게 가지고 있고요. 네. 뭐 일단은 정책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유아용품들이 많이 진출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실적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때를 잘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한번 좀 눌렸을 때 먼저 접근하셨으면은 편안하게 보셨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비중 10%면요. 네. 뭐 오늘이나 내일 안에서 뭐 충분히 더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우선은요 시장 기조가 자체가 아직까지는 등락이 좀 있기 때문에요. 네. 추가적으로 조정이 되더라도 이 종목 뭐 아가방 커플이도 마찬가지고 보령 메디앙스 이 두 종목은요 좀 더 시세를 나올 때까지 꼭 지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충분히 비중 10%이기 때문에 더 늘려도 좋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우선은 1차적으로 자연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요 24,000원대까지는 뭐 이 박스권 형태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요.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단기로 본다면은 24,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네. 일단은 상반기에 좀 더 시세가 분출한다라면은 3만원 선 근처에 왔을 때는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완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자, 3만원까지 올라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익률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일단은 잘 지고 가시고요. 네네. 수익을 더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럼 저는 조금 더 해가지고 지금 단기로 보려고 하거든요. 아, 단기로 보세요? 네네. 그러면은 오늘 지금, 장 후반대 보기보다는요, 내일 장 초반대에 2만 1000원 근접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는 비중을 늘려줘도 될 것 같아요. 2만 1000원 내려오게 되면은요? 네, 2만 1000원 초반대. 뭐, 1000원, 뭐, 1300원 요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내일 오전에를 봐요? 저는 내일이 더 조정권이 나타난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태워주지 않고 날아가면은 뭐 더 빨리 수익 실현하시는 거고요. 네. 네. 일단 좋습니다. 수익 잘 갖고 가시고요. 네네. 수익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한국정보인증인데요. 한국정보인증이요? 네네.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1,700원인데요. 한 30% 되는데. 네. 그거를 할까, 현대 EP를 바꿀까 싶은데 어떨까 싶어가요? 한국정보인증을 뭘로 바꾸신다고요? 현대 EP로. 현대 EP로요? 네네. 일단 한국정보인증을 1,700원에 사셨는데 얼마 안 되셨네요, 그죠? 예, 며칠 한, 됐나? 근데 왜 현대 EP로? 근데 안 올라가고 현대 EP를 제가 가 있다가 좀 팔고 내려왔는데. 네. 그래, 현금이 없어가지고 그거 팔고 다 살까 싶어가지고. 글쎄요, 현대 EP하고 저는 지금 말씀하신, 한국정보인증하고 제가 봤을 때 한국정보인증이 더 낫거든요. 나을 거야? 왜냐면요, 지금 현대 EP도 역시 좋은 기업이에요. 뭐 차량 경량화 쪽도 그렇고 이제 스마트카 쪽에서도 역시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네네. 중요한 건 한국정보인증도 좋은 기업이에요. 이게 시간적인 부분에서 현대EP가 먼저 올라간다 아니면 한국정보인증이 네네. 먼저 올라간다 이걸 논할 수가 없어요. 지금 두 기업 자체가 둘 다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한국정보인증은 지금 이 기업은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죠. 네네. 조정이 총 두 가지 조정이 있어요. 첫 번째 조정이 한참 조정했는데. 네, 첫 번째가 시간 조정이거든요. 기간 조정. 첫 번째 조정은 기간 조정이고 두 번째 조정이 바로 현대 EP처럼 밑으로 눌러내면서 조정을 받는 가격 조정이 있어요. 그죠? 둘 다 조정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 먼저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한국정보인증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현대 EP도 물론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정보인증에 대해서는 성장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주가가 이제 떨어질 때 자 주가 많이 밀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 사신 네. 거죠. 네네. 그죠? 주가 밀릴 때 이 물량들을 지금 털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격적으로만 눌러놓은 거예요. 지금 물량들은 아직까지 빠지지가 않은 거예요. 안 빠진 건 왜 안 빠졌을까요? 주가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량들이 안 빠진 거죠. 그죠? 어머니, 지 목소리 기억, 지금 들리세요? 네네. 네. 그러니까 한국정보인증은 지금 기간 조정을 끝내면 다시 한번 위쪽으로 쏘아 올리는 자리가 나올 거예요. 이 기업은, 얌전한 종목이 아닙니다. 올릴 땐 좀 강하고 거치게 올려요. 그러니까. 그렇다 싶어도 했는데 안 옮기더라고. 그러면 지금 차라리 종목들을 이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에서 사신 거잖아요, 어머니. 조정이 끝난 종목을 사셨어야죠. 좀 더 빠르게 수익을 내시려면. 아, 이거를 그렇죠? 제가 한 번 더 사고 팔고 한번 했거든요. 했는데. 언제 사고 팔고 하셨어요?
한 달 전에 또 한번 사갖고, 네. 또 팔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전에 사셨으면 이거 고작 이거밖에 안 됐는데요. 만천 원에 또 한번 팔았다니까, 내가 한. 어머니, 주식, 어머니, 혹시 네. 주식으로 수익, 예를 들어서 50% 이상 수익을 내보신 적 있어요? 한 종목으로? 한 종목으로 핸드위핀 내가 3년 가 있다가 그랬죠. 네. 주식은요? 그랬는데. 어머니, 주식 투자는요? 네. 우리가 은행에, 어머니, 1년 동안 은행에 예금을 하면 얼마, 몇 퍼센트 수익을 받죠, 우리가 이제? 그렇죠. 이자? 그래, 싶어 가지고 해봤는데. 네. 자, 어머니, 제가 말씀드린 예. 거 잘 들으세요. 예. 우리가 2% 내지 3%의 금리를 얻기 위해서 은행에 1년 동안 묻어놔요. 맞아. 근데 주식은요,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바라면서 하루 이틀을 못 기다린다니까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기간 투자를 하면은 그만큼 수익이 분명히 나옵니다.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시고 기다리세요. 네네. 그러니까 계속 뭐 사고 팔고 하다 보면은 거래세만 나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좋은 종목 지고 있으니까 끝까지 기다려 보세요. 네네. 얼마에 파시냐면요. 네. 15,000원까지 기다리세요. 아시겠어요? 아, 그럴까요? 네, 그 자리 오면 그때 판다고 생각하고 꼭 네. 손가락 꼭 지고 계세요. 아시겠죠? 아, 예예.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줘 제가. 네,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항공우주요. 항공우주요. 네. 66,000원에 15%요. 네. 66,000원이시면 최근에 사셨나봐요? 네, 며칠 안 됐는데 겁이 네. 나서 사고 나니까요. 예. 네. 뭔가 싸 보여서 사긴 샀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걱정이 되셨나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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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종목은 뭐, 어머님 생각하시는 목표 가격이 있으세요? 그냥 한 75,000원이나 74,000원 보고 있어요. 저도 그 가격 오면은 뭐 차익 실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한강항공우주가요 주가 차트 네. 보시면은 많이 빠져서 이제 싸게 사서 수익 크게 먹어야지라는 관점보다는요 아직까지는 주가가 이렇게 빠진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 시장에 대한 변수가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숨에 올라오기보다는 차곡차곡 하나씩 밟아가면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투자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어머님처럼 뭐 74,000원, 5,000원 사이면은 차익 실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네. 아, 그거 좀 네.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선생님? 만약에요. 뭐 빠르게 반등을 기대한다라면은 71,000원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적어도 최근에 빠진 이유가요. 갑작스런 블록들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빠졌어요. 네. 근데 적어도 이 블록들을 이 갭이 생겼던 자리는 채워질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요. 네. 한 달여 정도 안에서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한 달 안에는요? 예. 대신에 그 한 달 안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네. 한번 못 팔면요. 다시 또 네. 내려올 것 같아요. V자로 올라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렇게 좀 반등이 살포시 나오면 그때는 차익 실현 그냥 과감하게 수익 실현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게요. 예. 그리고 나중에는요 너무 이 네. 종목을 또 보지 마세요. 안 할래. 예. 이번에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네. 다른 걸 보세요. 그렇게 할게요,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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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루트로닉이요. 루트로닉이요? 예.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45,000원에 50%요. 45,000원에 50%요? 예. 어머니, 오늘 사셨어요? 아니요, 한 달 됐어요. 한 달 되셨어요? 아. 예. 옆으로 횡보했기 때문에 좀 가격대가 맞네요, 얼추. 예. 가장 궁금한 내용이 어떤 예. 내용이세요? 저기 언제쯤 네. 팔을까요? 아, 언제쯤 얼마의 가격에서? 예예. 예. 네. 아, 일단 지금 오늘 어제 좀 좋은 내용이 나왔죠? 기사 예, 한번 읽어보셨어요? 예.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 지금 예. 정부에서 이제 정책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번 오늘 또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전날 보건복지부 쪽에서 바이오 헬스 사업 육성을 통해서 올해 관련해서 일자리를 5만 개 창출하고 그다음에 부가가치 5조를 창출. 그래서 12위 수준인 국내 바이오 헬스 산업 규모를 뭐 7위까지 끌어올리겠다. 정책에 대한 어떤 강한 의지가 나왔어요.
어, 예. 루트로닉이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의료용 레이저 장비를 만드는 업체거든요. 예, 그래서 예. 뭐 실적을 딱 우리가 보더라도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이 기업은 예. 이제 역시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실적이 어, 정말 커지고 있는 네, 실적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 어, 수주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적도 예. 많이 내고 있어요. 어, 그리고 당연히 이 기업도 정부 정책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한 번에 테마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오늘 예. 루트로닉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부터 예.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예. 지금 6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자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루트로닉은 예. 시간적으로 한 달 정도 좀 지루하셨죠? 예. 근데 시간 투자는 조금은 더 하셔야 돼요. 예. 왜냐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6만 원 정도까지 한번 지켜보겠다고 생각하시고 6만 원 위로 올라왔을 때는 욕심을 좀 줄이셔야 돼요. 왜냐면 비중이 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6만 원 정도에서는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6만 5천 원 이상에 올라왔을 때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네. 수준에서 물량들 정리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아시겠어요? 1차 목표가는 10만 원에, 네. 10만 원에는 다 정리를 해요. 그때는 다 정리하세요. 예. 아시겠죠? 예. 좀 네. 좀 위험한가요? 뭐가 위험할까요? 종목이요? 아니, 좀 계속 갖고 가면은. 아, 7만 원 이상까지 계속 갖고 가는데 위험하냐고요? 예. 아,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라는 수준을 벗어나서 이미 역사적인 고점이 나왔어요. 예.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는 예. 물린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예전에 어머니께서 예를 들어서 7만 원에 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 7만 원 자리에서 계속해서 떨어졌죠, 주가가. 네네. 그죠? 그러면 지금 얼마까지, 4만 원 부분까지 왔었어요, 주가가. 예. 처음에 7만 원에서 주식을 살 때 어떤 생각으로 사셨어요? 수익을 내야 되겠다고 사신 거죠? 네. 그런데 손실이 되고 나면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본전이라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 하죠. 예, 예. 그러면 예. 역시 7만 원짜리 보면은 그 사람들의 물량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연히 7만 원을 뚫기가 어렵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7만 원 예. 부근에 가면은, 네, 그때는 과감하게, 네, 수익 시장 하시라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하셨나요? 삼성 SDI에. 삼성 SDI? 예. 자, 이 종목 얼마에 갖고 계세요? 12만 6천 원에 30%인데요. 30% 갖고 계세요? 네. 예, 좀 오래됐거든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좀 오래됐어요, 작년이가. 아, 기간이 좀 오래되셨어요? 네, 그래, 요번에 13만 원까지 네. 왔는데. 네. 예. 언제 먹겠어요? 아, 일단은 13만원 가기 전에 사신 것 같진 않고. 네네. 거진 1년을 채워가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자, 우선은 샀을 때는요. 네. 삼성 SDI를 볼 때가 아니었고. 네. 그리고 작년에 처음 이제 반등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는 네. 이 종목은 살 때부터 단기로 보는 종목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난해 말부터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예. 색깔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예. 삼성 SDI는 물론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고민이 많이 되시겠지만은 예.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물론 처음에 샀을 때는 잘못 사셨어요. 네. 근데 지금은 빠지더라도 예. 빠지더라도 더 길게 가져가셔야 돼요. 10만 원까지 보겠어요? 11만 원대요? 아니 7만 원. 아예 조정되어진다면은 우선은요 이 주가가 아직까지는 저점이라고 예상되는 자리가 네. 확정이 되진 않았어요. 오늘 네. 좀 과도하게 7%나 빠질 만한 상황인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7만 원대까지는 다녀오진 않을 것 같고요. 네. 9만 원이 깨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언제 조금 더 사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런 종목군들을 차트로 접근하게 되면요. 상당히 네.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는데, 네. LG화학 케이스를 볼게요. LG화학 꾸준하게 잘 가죠? 그쵸? 네. 근데 LG화학도 이런, 이 삼성 SDI처럼 고비가 한번 있었어요. 어떻게 네. 보면은 삼성 SDI 자리가 이와 네. 같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화면 보고 계시죠? 네네. 네. 근데 LG화학이 차트 보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네. 성장성이 전환되는 걸 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네. 이런 자리를 곧잘 지나고 나면은 차트가 아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차트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과연 네. 삼성 SDI나 네. LG화학이 얼마만큼 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을 팔고 어떤 네. 것을 만드는지를 보셔야 돼요.
네. 삼성 SDI는 작년에는 사실은 어려웠어요. 사실 때는 정말 잘못 사셨어요. 근데 묻지 않는다 그랬대요. 어떤 거요? 원래도 삼성 SDI 회사의 변화라니까 그 케미칼 부분을 정리를 내가 원래도 뭐. 저는 일단은요 삼성 SDI가 가장 유명한 건 뭐예요? 2차 전지잖아요, 그렇죠? 네. 삼성이 새롭게 자동차 쪽을 주력하겠다는 것은 작년 말이고요. 그러면 이제 올해는 이쪽 안에서 승부를 걸어야 돼요. 네. 예, 먹칠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삼성 SDI도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시면은 충분히 매수가도 살아나시길 것 같고, 다만 아쉬운 거는 다른 분보다 매수가가 어정쩡한 가격대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 점은 감안해서 좀 꼭 지고 가셔야 되고, 단기, 중기가 아니라 장기로 보자는 이야기 드릴게요. 아시겠죠? 차후에요. 매수가 회복하고 나서 또 고민이 되면 연락 주세요. 매수가 회복하고. 조금 더 사고 싶은데 언제쯤 살까요? 지금 30%이시니까요. 더 늘리는 건 조금 과비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9만 원대까지 빠지게 되면 10% 정도는 더 담으보세요. 아, 9만 원까지 빠지면요? 안 빠지면은 그냥 30% 갖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자, 벌써 2시 54분입니다. 그럼 예상 체결 지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49% 오른 1887.68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전에 확인했을 때보다 조금 더 오른 모습이 나오고 있죠. 결국은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시 한번 1880선에 안착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예상보다 좀 강하게 올라서고 있는 모습. 자, 그럼 현재 수급 상황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급입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화되고 있는 반면에 기관들은 1600억 대까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현재 949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들의 그 매도 자금 자체는 말씀드렸지만 유가의 하락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수준에서 다시 한번 매수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눈에 많이 띕니다. 현재 3.9%나 오른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거래보다 4만 4천 원 정도 오른 117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한국전력 1.9% 정도 오른 모습. 전거래보다 약 1천 원 정도 올라서면서 5만 1,6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차가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현재 0.7% 정도의 소폭 반등인데요. 그동안 좀 많이 눌려있던 부분들, 현대차하고 기아차 같이 묶어서 이 자동차 업종들,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신차 출시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차 라인업이 그만큼 많다는 건 다시 한번 자동차 업종들도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삼성물산, 전거래보다 2.78% 정도 오늘 오른 모습이고요. 현재 4천원 정도 오른 14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오늘 현대차와 같이 엮여서 1.2% 정도 같이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245,000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오늘 2.4% 정도 하락입니다. 최근 들어서 네이버가 좀 많이 올라서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긴 했었는데, 자, 이런 과정 안에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의 고점을 좀 형성시켜 놓고 오늘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같이 이제 약 다소 눌리는 이런 구간에서는 눌림목 매수 접근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네이버를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네이버를 그동안 쳐다보시었던 분들의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눌림목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 자리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이 현재 주가가 0.2% 정도 하락 중이죠. 자, 최근에 고개를 좀 숙이는 듯한 모습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좀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의 흐름들도 좀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자, 오늘장에서의 어떤 반등 흐름이 좀 나오게 되는 그런 구간이 온다면 저점을 잡고 다시 한번 위쪽으로 또 올라올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의 매수 전략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 전거래보다 5.13%나 올라서는 그런 분위기고요. 현재 100만원 이상 지금 진입을 해서 계속해서 위쪽으로 뻗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삼성생명, 현재 2.3% 정도 약세권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마지막으로 LG화학이 오늘 현재 0.6% 정도 지금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있었지만요, 그동안 LG화학 꾸준하게 많이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올 초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의 경기 우려감, 이게 주가 상승의 발목을 좀 잡았던 부분이었는데,
다시 한번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불안 심리가 해소가 되면서 위쪽으로 방향성을 좀 틀어주게 된다면 역시 LG화학도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알아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닥도 장중에 이 하락폭을 좀 만회를 많이 해왔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680포인트 때 계속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마이너스 0.44%까지 반등세를 좀 보여왔지만요. 일단은 코스피 대비해서는 오늘 장중 약보합으로 마무리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장후반 때까지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중의 기관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기관 외국인 단기적인 순환매에서 수급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려워도 시장이 반등이 나와도 단기적인 순환매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와서 단기적인 시각이 바이오 시밀러, 제약바이오 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 셀트리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뭐 장중에 하락폭을 만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 약 하락권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97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우선은 오늘은 어제의 상승에 대한 피로감 누적 숨고리가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메디톡스가 2%대 올라오면서 바이오 시밀러 종목군들 순환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다음 시가총액상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모멘텀, 큰 시장에 대한 모멘텀은 없는데 일단 종목에 대한 개별주의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동서가 5%대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안정화까지는 단기 순환매의 매매 전략을 펼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9일 화요일장이 드디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정말 롤러코스터입니다. 참, 네. 4분기 GDP, 중국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네. 촉각이 많이 곤두서 있었는데, 자,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하고는 조금은 상반된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앞으로도 이제 올 한 해 농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중국 당국에서 정의했던 이 7%대 복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중국의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 무엇보다도 GDP 성장에 대한 수치는 계속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경기 수축에 대한 이 우려감을 떨쳐낼 수 있는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또 한편으로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장 마감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전거래보다 0.59%나 오른 1889.6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1880포인트죠. 이 위에서 안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장중에 계속 흔들렸기 때문에 오늘 뭐 기대감은 조금은 없었던 것 같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강하게 위쪽으로 올라서면서 그동안에 조금 우려했던 그런 우려감들을 조금은 불신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한번 코스닥 한번 종가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스닥 종가 상황입니다. 코스닥 오늘 좀 상반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수급 그리고 지수의 상승 분위기가 좀 더 강하게 연출이 됐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위주로 시장을 좀 끌어올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상승폭 자체 하락에 대한 하락폭을 조금이나마 좀 돌려내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현재 전거래보다 0.35% 정도 내린 681.24포인트에 오늘 거래가 결국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우려감들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모두 어느 정도 선방을 해주면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안에서의 특징 종목 세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특징 종목은 바로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는요, 바로 전에도 이제 상담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오늘 종목의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바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삼성 SDI는요, 실적 우려감 뉴스는 거의 고질적인 뉴스예요. 그만큼 기대감을 높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실적을 발표하기 그 시점에서는 실적 우려감이다라고 주가를 또 밀어내고, 계속해서 이런 흐름들이 연출이 됩니다. 삼성 SDI는 앞서서 이광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기업은 단기로 갖고 가는 그런 종목은 아니고요. 좀 길게 보시면서 가져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봉의 흐름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한번 흐름을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는 최저점 자리가 8월 28일에 나왔죠.
그때가 75,600원이었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그 상승파동이 이렇게 올라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99,900원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보통 상승 추세라고 한다면 50% 정도의 지점에서는 반등이 나와주지만 그래도 62% 정도의 지점까지 이 위에서만 반등이 나와준다고 해도 보통 이 흐름 자체를 상승 추세 안에서의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 SDI의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너무 급락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고질적인 이런 그 내용들이 항상 있고 나서는 주가가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참고하셔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끌고 가시는 전략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종목은요. 바로 비트 컴퓨터입니다. 자, 비트 컴퓨터가 오늘 장중에는 좀 강하게 올라섰던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늘 종가로 봤을 때는 소폭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장중에는 6.2% 정도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비트컴퓨터는 이광민 선생님께서 많이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 중 하나예요. 그래서 US케어 사업 중에서는 분명히 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꼭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가가 위쪽으로 강하게 솟아오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의 어떤 지원 정책들도 같이 비트컴퓨터와 US케어 관련 업체들 쪽에서의 수혜가 예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비트컴퓨터는 국내 쪽에서 본다면 국내 중대형 병원 쪽에서는 점유율 1위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고 그 다음에 시장 안에서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눌렸다고 하더라도요 차라리 한 번 더 눌림목이 나오게 된다면 7,500원 정도 구간대에서는 한번 담아보시는 전략이 오히려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끌고 가시는 전략, 그리고 신규 매수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한 7,500원 정도 자리대에서는 한번 접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하이트진로입니다. 자, 하이트진로. 제가 방송에서도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특징적인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소주 가격이 인상된다는 얘기와 함께 조만간 또 맥주 가격도 같이 인상될 수 있다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역시 하이트진로가 맥주 가격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좋은 뉴스겠죠.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뉴스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하이트진로가 맥주 가격 인상에 대한 어떤 이슈가 좀 다시 한번 시장에 공개가 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또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징적인 종목 세 종목 알아봤고요. 다시 한번 전화번호 고지를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장이 마감됐지만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종목들,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점검 받으시고 그다음에 내일 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자, 전화번호 공개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4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문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 15만 8천원대 비중 15% 갖고 계십니다. 자, 우선은 오늘 무상증자에 대한 권리락이 걸렸는데 16만 3천원대까지 오름세를 보였고요. 최근에 봐서는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재차 이 바이오시밀러 기술 수출에 대한 이 기조로 호재가 올라오기보다는 우선은 시장에 대한 안정감을 찾아가면서 주가가 올라오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내일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지만 가격적으로 봤을 때 15만원대, 15만원 후반대 갖고 있다는 건 좀 상당히 불안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저라면은요, 지금 위치에서 매수가를 가져가기보다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에 빨리 만족하고 다시 재차 좀 더 더 이 이쁜 가격대 사겠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1차적으로 어려운 가격대 갖고 계시다. 단기 차익 실현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후에 좀 더 더 좋은 자리대를 섭렵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입니다. 이번 종목은요. 바로 코디에스입니다. 매수 가격이 4,800원이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자, 4,800원에 20%의 비중을 매수하셨는데요. 자, 지난해 거의 하반기에 가장 강하게 시세를 주었던 게 바로 2차 전지, 전기차 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상반기 지금 시장 1월달부터 시장이 좀 냉랭했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코디에스도 같이 한번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자, 근데 코디에스의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이 기업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 기업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그 사업 부분 자체가 뭐 산업용 축전지 사업이라든지 또는 LCD 검사 장비 쪽을 지금 주요 판매 이제 제품으로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자, 그 부분에서 실적이 제대로 나와주지 않고 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순손실을 한번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뭐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가 조금씩 회복되는 시점이 사실 지금부터는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좀 마련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올해 실적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이 기업이 그동안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던 건 결국은 전기차 테마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갔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한 정도의 뭐 하나의 파동이 일단 나온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상승 파동의 거의 절반 정도 지점인 것 같은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파동이 나오고 나서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대가 일단 62% 정도의 지점을 좀 깨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 조정이 조금 더 진행이 된 상황인데 어쨌든 한 번의 상승이 진행될 때마다 거래량이 많이 동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고 났을 때 이때 올렸던 그 물량들이 거의 다 소진이 안 됐어요. 지금 거의 그 물량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차적인 반등 시세 역시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한번 동반되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때는 5,500원 정도 수준까지는 한번 2차 반등이 좀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5,500원을 일단 목표 주가로 보유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자, 여보세요. 선생님. 자, 지금 TV 소리로 저하고 통화하고 계신데요. TV 볼륨 낮추시고 저하고는 통화로 대화 나누도록 할게요. 아시겠나요? 자, 여보세요. 자, 일단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 문의하신 번호로 이 종목을 문의하신 게 사조산업을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자, 사조산업 지금 현재 64,500원을 갖고 계신데요. 매수가 61,900원을 갖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 가격대 잘 잡으신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사조산업 대표적인 우리가 참치캔 사업에 대한 부분들, 사조와 또 동원 이렇게 양대 산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매출 구조로 따진다면은 사조 산업과 이 동원 F&B 두 가지 기업에 대한 양상이 좀 다른데요. 동원 F&B 같은 경우에는 참치 가격이라든지 참치 어획량에 따라서 주가의 매출액이 측정이 되고요. 사조 산업 같은 경우는 그 외 원양 사업에 대한 이 유동성으로 시장에 대한 매출을 측정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원양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재작년에 사실은 조금은 고비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떨쳐냈기 때문에 털 어라운드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동우 F&B와 조금 차별화가 된다라면은 아직까지는 원양 사업에 대한 부분들 이 참치 어획량에 대한 비해한다면은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두 기업을 굳이 비교해서 본다라면은 최근에 와서 기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F&B 동원 F&B를 통해서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수혜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점에서 수익 구간이 이시지만은 만약에 내일자리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단기 차익 실현에 만족하고 다른 업종,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사조산업이라든지 동원 F&B를 보는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한 차례 정도 가격을 크게 올렸던 이후에 가격 조정 구간이다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차익 실현에 만족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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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그 유니테스트 있잖아요. 네. 매수하신가요? 12,400원에 30%야. 12,400원에 30%요? 예.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니네요? 아니, 한 9월 초에 샀었어요. 한 1천 몇백 원까지 떨어졌다. 이제 요즘 올라오거든요. 네,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네요. 그렇죠? 예. 계속 사시고 나서 계속 물렸네요. 예, 계속 사고 나서 계속 떨어져갖고, 네. 예, 걱정하고 있었는데, 요즘 그래도 이제 올라오니까요. 네, 일단 지금 9월 달에 사셨다고 말씀하셨죠? 예, 예, 9월 초에. 12,400원에. 예. 이제 위쪽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매수가까지는. 예. 자, 그러면 지금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쯤
매수가까지 네. 올라오면은 팔아야 되나? 저는 이제 다행이라고 막 좀 손해보고도 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요 한 얼마까지 올라왔을 때 팔면 되겠습니까? 일단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지긴 했었는데요. 이게 문제 네. 첫 번째로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가까지는 네. 올 겁니다. 네, 첫 번째. 그러니까 걱정하지 네. 마시고 이 기업이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아시죠?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예요. 예예. 네, 그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자 유닛 테스트는 실적도 정말 좋아요. 그런데 주가가 이제 많이 흘러내렸던 건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많이 안 좋았어요. 지금도 부진하지만 반도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여튼 악재들이 좀 있었는데 유닛 테스트에게는 그 악재는 사실 큰 악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닛 테스트는 다시 한번 주가가 실적에 맞게 올라갈 겁니다. 자, 떨어졌을 때보다는 시간은 그렇게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식을 파실 때요. 지금 12,400원에 매수하셨는데, 예. 매수가보다 높게 파셔야 돼요. 저는 목표 주가 15,000원 정도 드릴 테니까요. 그때까지는 예. 네, 팔지 말고 기다리세요. 아, 15,000원까지는 네.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15,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예. 9월 달부터 기다리셨잖아요. 9월, 10월, 예. 11월, 12월. 그죠? 4개월 정도 기다리셨죠? 예. 한 3개월 정도 더 기다려보세요. 15,000원 정도 목표 주가로. 아, 예. 아시겠죠? 예. 네, 밑에서 손해보고 파지 마세요.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꼭 내세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예. 종목 궁금하신가요? CJ제일제당요. 네, 자, 매수가구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매수가는 40만 원이고요. 네. 20%입니다. 20% 갖고 계세요? 예. 자. 예, 작년 6월 달에 매수했는데요. 아, 네. 예, 지금 매도 시점을 알고 싶어서 나드렸습니다. 아, 만약에 최근에 한 달 사이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저는 정말 칭찬드리고 싶었어요. 예. 근데 작년이라고 하시니까. 예. 아이고,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다그치고 싶네요. 그렇죠. 네. 자, 우선은요. 올해. 네. 됐어요. 오래 기다리셨고요. 예. 조금은 애증이 섞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돼요. 예. 일단은 이번에는요. 예. 어떻게든지 손실은 보지 마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예. 예. 자, 그리고 만약에 최근에 사셨다라면 저는 또 이런 얘기 드렸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꼭 지고 가시라. 대신에 한 가지 약속은 드려야 된다. 40만 원이 매수가라 가셨어요. 예. 40만 원 깨지면 과감하게 다른 종목 사세요. 아시겠죠? 이번에는 지금 이번에는 예 왜냐하면 또 기다리실 수 있어요. 근데 네. 이번에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뭐 46만 원, 47만 원 돌파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자리 그 중에 하나거든요. 예예. 예. 근데 중간에 한번 쉬어갈 때는 있을 거예요. 예. 그 자리가 바로 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예, 쉬어가는 자리가 40만 원.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쉬어가는 자리를 더 쉬게 되면은 또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예. 물론 이제 기간을 참 많이 갖고 가면은 제일제당 꾸준하게 올라갈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 이거를 1년, 2년, 3년 내내 매수가에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이번에는 40만 원 깨지면은 과감하게 에이 이 종목은 2년이 안 되는구나 하고 정리하시고요. 근데 40만 원 깨지는 거는 안 하고요. 올라가는 네. 지금 뭐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그때 네. 좀 알려 주세요. 저라면요. 40만 원 깨지지 않으면은 예. 이 종목은 신고가 한번 나올 때까지 더 들고 가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신고가가 어디까지입니까? 작년에 469,500원 그러니까 거진 예. 47만 원이 가격이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 47만 원을 돌파하는 것까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첫 번째는 40만 원 이탈하면 과감하게 뒤도 보지도 않고 이 종목을 네. 정리하시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올라와서 47만 원까지 올라온다. 예. 그러면 저희한테 한 번 더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목표 예예. 가격을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예. 기간은 조금 가능성만 있다 그죠? 기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아, 많이요? 예.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CJ제일제당 설탕이 주 매출인데요. 예. 설탕이나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이 좀 싸질 때 그때 이제 주가가 좋아요. 예. 지금 한창 싸거든요. 그래서 예. 주가가 실적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좋은 때라서 들고 가면 참 좋은데 애증이 섞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매수가를 건드리거나 내려오면은 과감하게 팔자는 의견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예. 예, 예. 네, 예,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그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공개 방송을 준비하셨죠? 네,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앞으로도 좋은 종목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진단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연회가 이번 주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하고 옆에 계신 이경 멘토 두 멘토가 바로 강연회를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경주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해서 경주에 계신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신 분들 모두 경주 강연회에 모두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소는요 밑에 나가고 있죠.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원효관 324호실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진행이 되고요. 저하고 이광 멘토님께서 많은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좋은 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전원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상담은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상담을 못 받으신 분들은 잠시 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광 멘토님께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